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된 이유는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녀가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더 성숙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또한 그들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제케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예수님을 듣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들은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의 한 어느 교육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힌두교도인데 여러분 가운데 혹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처럼 된다면 인도는 내일부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힌두교도가 한 말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은 요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마라 라고 도전하고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흥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그런 도전을 받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야,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깊은 간격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쉽지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계신 불가능한 목표가 되시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으로 붙어 있는 단계입니다. 생명에 연합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생명의 연합관계죠. 머리와 지체의 관계,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죠. 생명은 포도나무에 있고 생명은 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이르기까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온몸이 통제받는,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이 머리로부터 지시받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 문제를 셰익스피어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셰익스피어가 쓴 그 놀라운 희곡을 동일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삶을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셰익스피어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셰익스피어 같은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셰익스피어의 영은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머리 대신 예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인 것이죠. 맥스 루케도 목사님 쓰신 서두에 말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서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일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의 침대에서 자고 당신의 신발을 신고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 사신다면, 직장에 당신의 상사가 예수님의 상사가 되고 당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론가 하루 휴가 가고 당신의 마음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사신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의 결정이 당신의 삶의 결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모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16절,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가로이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은 그 보좌 우편에서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68편을 인용하죠. 이것은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오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기록한 고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천상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은사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영적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의 인격을 통해 맺어진 것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수도 있어요.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자라가려고 그래요. 혼자 예수님과 열심히 교제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반드시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섬김, 중보기도자의 섬김, 봉사의 섬김, 사랑의 섬김, 구제의 섬김, 그 누군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많이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은사가 필요하고 나의 은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갖다 놓기도 하세요. 원수가 은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은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죠. 그러므로 원수가 눈앞에 있다면, 야,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구나.
마지막 시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느 여자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하여튼 주일마다 끌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지, 혹시 그런 남편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이 여자 집사님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떠밀듯이 남편을 혼자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날 혼자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180도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극진히 잘 섬기는지 아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일날 설교가 어떤 설교였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는가,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께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때로 영적 은사를 통해 자라기도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여러분 이 영적 은사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을 따라 섬기는 은사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섬길 수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삶에게서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난 뭔지 몰라, 뭐든지 열심히 섬겨보세요. 그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종이에 체크하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은사가 확인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4장 11절 12절에는 이 은사를 통해 확인된 직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다섯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만 이 직분이 다섯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외에 장로, 집사, 감독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직분들은 은사가 확인되고 그 은사를 따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은사와 직분은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직분은 은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은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어쩌면 직분을 잘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확인하고 인정을 받아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직분, 이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을 보면 역사가 흘러갈수록 한때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폐기된 직분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와 예언자라는 직분입니다. 사도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아닌가 초대교회에 논란이 많았죠. 사도란 직분은 신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예언자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란 직분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장의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지심으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언자라는 직분도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와 예언자라는 직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와 단체들은 이 사도와 예언자라는 직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일하시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왕도 있어야죠. 제사장도 있어야죠. 대제사장도 있어야죠. 그런 논리로 말하자면 그렇죠. 구약의 어느 직분이 폐기되고 또 어떤 기능은 계속 십계명의 윤리적 기능은 율법에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신약의 어떤 직분은 소멸되었지만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의 기능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따라서 때로 어떤 직분은 그 시대에 따라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 신약의 시대가 보면 집사직이 생겨나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확인됨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죠. 이 모든 직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입니다. 성도를 준비케 한다는 것은 이 탈골된 뼈를 원 상태로 복귀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구멍난 그물을 깁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직분은 상대방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충해주고 또 구멍난 그물을 메꿔주는 것입니다. 구멍났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멍난 그물을 메꿔주는 역할,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온전한 사람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자라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특별히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강조한 거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뭘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믿어? 아니, 열심히 믿는 거야. 열심과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 믿음의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해박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분명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단과 거짓과 그런 이 세상의 교훈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이단 사상과 거짓된 교훈과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단, 신천지를 비롯하여 여러 일간지에 보면은 전면을 막 몇천만 원을 들여서 이단 사상을 그 광고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거기도 질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성도 되면은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알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나한테 물어보는, 그게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뿐인데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신문에 광고만 크게 나오면 진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고가 크게 나면 이게 정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휩쓸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의식이 여기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순모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외로우니까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순모임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은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1년이 지난 후에 온누리교회 공동체 생활, 모든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지장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지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한 가지 목표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공동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목적 의식을 가진 그런 우린 모두가 다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훈을 이렇게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뭡니까? 종교의 창시자가 말한 교훈, 어록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교훈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전기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 죽은 전기예요.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과거의 죽은 전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의 임재하심의 증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는 정보로서의 지식, 인포메이션으로서의 지식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지식은 사귐을 통한 친밀함의 지식, 인티머시, 사귐을 통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과 경험을 통한 지식, 단지 예수님이 우리가 정보로서 성경 공부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과 지식이 체험을 통해 신뢰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통해 하나가 되는 지식, 그런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도 틀림없이 아셔야 됩니다.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3초 얘기하고 끝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흘러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것이 너무나 많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지식이 없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 교제의 모임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누군가 내 믿음을 지탱해주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로 붙들어주는 그 누군가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이룰 수 있던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말한다는 건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코는 실룩거리고 근육은 파르르 떨리며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등불이 번쩍 켜진다. 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즐기는 것 같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두 경향은 모두 균형을 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니.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딱딱해서 상처만을 주는 진리가 되고,
사랑은 진리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하고 오염된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고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 아니면 진리예요. 어떤 사람 뭐든지 은혜예요. 그냥 넘어가 덮어 옳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다 은혜야 은혜. 은혜주의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파가 있어요. 옳고 그런 걸 따져야 돼. 덮어가서는 안 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진리파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때로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책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옳은 것을 지적 안 하고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잖아요. 옳은 대로 하자면 돌을 던졌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품어주셨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그냥 용납하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죄인 된 사람과 친구가 되시려고 하는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변화됐고 그 여인의 삶은 변화됐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멀쩡하고 경건해 보이고 젊어서 부자 관원이 된 청년이 너무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엄격한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잣대를 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증거하는 진리를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를 반드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진리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 열매라 그랬어요. 참된 진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가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붙잡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순수해지고 진리로 견고해지고 진리로 거룩해지야만 사랑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때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진리의 칼을 휘두르되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때로 사랑을 말하고 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진리를 잃어버린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 마리 도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 세워져가는 그룹으로서 함께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많은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성장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